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연습 4월 20일. 15일 날 했으니까 딱 일주일 만에 하는 또. 오늘 주제는 파도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호주 서부의 마가렛 서핑 대회에서 잭 로빈슨이 우승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또 이제 서브시티 엘살바도르 ISA에서 하는 롱보드 세계 챔피언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핑 롱보드 타는 것을 보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파도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서핑을 할 적에 이렇게 지금 파도에 어떤 파도가 들어와서 각이 형성이 되고, 서브파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이렇게 방향이 잡힐 건데, 피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크라는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러면은 내가 탄 파도를 탔을 때 만약에 이게 파도가 한 번에 꺼지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길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서퍼가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하얗게 부서지는 요 파도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파도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쉬운 능력은 아니에요. 롱보드가 됐든 숏보드가 됐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핑 대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좋은 파도 고르는 거. 두 번째, 퍼포먼스 좋은 거. 세 번째, 상당히 어떤 도전적인 것. 그냥 편하게 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파도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서프 부분을 활용하면서 서핑을 얼만큼 잘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파도의 면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쪽에서 스웰이, 서프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는 그런 어떤 서핑 형태, 쉽게 말하면 인앤아웃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웃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인하고, 가능하면 인했을 때이 하얀 서프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더 파고 들어가거나 하면서 했을 때더 파도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를 관찰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리포에서 지금 패들보드 서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뒷장면을 보면 뭐 파도가 그렇게 딱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요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가기에 급급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도전, 챌린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도의 이 하얀 부분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훈련. 설사 나가서 들어왔는데 이 하얀 파도에 묻혀버린다 하더라도, 묻혀버린다 하더라도 자꾸 훈련을 해야 파도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타고
만약에 서핑 대회에 나간다면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이런 상황에서도 빨리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퍼포먼스를 이어가는 서핑을 하면 훨씬 좋다. 좋은 영상이 많이 있지만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을 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핑할 때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에 관한 부분. 파도 선택, 올바른 파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퍼는 모양, 크기, 속도가 적절한 파도를 찾아야 한다. 소위 세트 파도라고 하는데, 세트 파도가 들어왔을 때에, 세트 파도가 들어왔을 때, 그 세트 파도의 어떤 특성에 맞게 골라서 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리 큰 파도라 하더라도 파도의 성질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통 세트 파도는 3개에서 4개가 동시에 오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파도는 크게 들어오지만 각도가 그렇게 좋진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첫 번째 파도만큼은 아니지만 각도가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파장이라고 하면, 원, 투, 쓰리, 이런 식의 어떤 파도가 지금 이렇게 밀려온다고 치면, 큰 파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도 파도를 끌어올려야 되고, 뒤에서도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두 개를 끌어올리다 보면 어차피 이쪽은 이렇게 각이 생기겠지만 이쪽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얘도 크기 때문에 첫 번째 파도의 각보다 두 번째 파도가 각이 좋아요. 훨씬.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각도가 한 서핑에 좋은 각도가 몇도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 40도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각도가. 그러면 두 번째는 각도가 좋을 때는 45에서 50도까지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뭐 좋은 파도는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파도를 탔을 때 순간적인 스피드가 더잘 나올 수가 있는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두 번째 파도, 세 번째 파도가 좀더 좋다. 그리고 이제 파도 선택할 때첫 번째 파도에서 이제 끝까지 타고 나가서 다시 백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제 자빠진다. 불안하면 첫 번째 파도는 보내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파도를 선택해서 타는 게 좋다. 처음 타는 사람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파도에서 넘어지면은 뒤에 오는 서퍼들하고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파도가 깨지는 데에서 내가 부딪혔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송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차적으로 2번, 3번 아니면 4번까지도 이제 파도에 밀리게 됩니다.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서핑하는 데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령껏 파도를 탄다 그러면은 이제 잘 타면 안 넘어지고 원활하게 탈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도나 두 번째 파도 골라서 타면 되지만 아직 파도에 적응하는 단계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도는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파도를 타는 게더 안전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도의 질도 두 번째 파도 또는 세 번째 파도가 더 각도가 좋을 수 있다. 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수가 좋은 거는 기동 실행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빠른 움직임이겠죠.
서퍼는 정확하고 스타일리시한 다양한 몸 동작을 해야 된다. 파도 조건과 개인 기술 수준에 따라 공중회전, 컷백, 카브, 해브가 아니라 카브, 스냅, 배럴 같은 어떤 다양한 서핑 기술을 포함한다. 보통 WSL 숏보드 서핑을 보면, 뭐, 대회를 보면, 이거는 뭐, 프로들한테서 쉽게 볼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재미가 좀 많은 게또 서핑이기도 하고, 서핑이 사실 그 스포츠 중에서는 유튜브 영상 시청이 NFL 다음으로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서핑에 타는 모습에 재미를 느끼죠. 흐름과 순환, 심사위원은 어떤 움직임 사이에 부드러운 전환과 파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요거. 파도 에너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한 거였고, 기준으로 이제 봅니다. 흐름과 순환은 서프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아웃 바로 인 아웃 인 이게 반복이 되는 서핑을 하면 이제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터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제 나갈 때에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버텀 턴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역시 테이크오프해서 아웃 인 아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인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테이크오프 큰 파도라면 바로 인이 되겠네. 큰 파도라면 떨어지면서 바로 인이 될 테고, 인을 했다가 다시 나갔다가 그 힘으로, 인한 힘으로 나갔다가 아웃,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인, 아웃, 인, 아웃 할수 있으면 서핑이 상당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 발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파워와 헌신. 서퍼는 기동에서 파워와 헌신을 보여야 된다. 공격적인 턴, 중요한 부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제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파도가 탁 부서지는데 물에 그냥 폭 빠져버리면 점수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점수가 좀 높아지고. 이런 어떤 부분. 다양성.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는 서퍼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턴, 공중회전, 파도타기를 섞어서 다양과 창의성. 서퍼만의 스타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하는 프로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미 점수를 어느 정도 베이스는 깔고 가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핑을 할때 자기만의 스타일을 딱 갖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혁신과 진보. 혁신과 진보. 서핑이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몸통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한계까지 끌어올릴 때 창의성과 진보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감성, 뭐,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서퍼 중에는 상당한 기술을 갖다가 테크닉을 갖다가 구현하는 서퍼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서퍼들은 챔피언을 한번 이상은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점수가 높다. 점수가 높으면 그 서핑 대회에서 우승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파도 완주, 스타일과 기술.
파도완주. 파도완주는 낙하하지 않고 제어를 잃지 않고 출발부터 도착까지 라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롱보드든 숏보드든 파도를 탔으면 피니시까지 가는 요 세션까지 스타트에서 피니시까지 가는 세션을 마무리를 해야 이제 점수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퍼가 인상적인 기동을 수행하더라도 라이드를 완료하지 못하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은 이쪽인데 이쪽에서 그냥 끝났다. 자유로 끝내든 아니면 뭐 넘어지든 그럼 점수가 안 좋을 테고. 왜냐하면 끝까지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유지를 해 가면서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스웰이 사라지는 정도까지 아니면은 거기서 끝나는 정도까지 가니까 라이딩 구간이 상당히 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숏보드는 어차피 파도의 힘을 이용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라이딩 그 구간이 좀 짧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숏보드와 롱보드의 그 파도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숏보드 서핑을 위한 그 서핑 스팟이 있고 거기서 대회를 많이 하고 또 롱보드는 또그 롱보드만의 어떤 서핑 스팟이 있고 근데 서핑 스팟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파도가 아주 잘 들어오면 영상 찍고 있었어. 마무리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핑.